다시 왔다, 3연승.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. 리시빙. 애쉬오크가 나을 것 같은데. 영웅 개구리네, 진짜. 아, 근데 긴급 탈출했어. 다 이긴 거였는데. 전에도 긴급 탈출했으면은 연승 안 끊겼을 텐데. 아 근데 이거 게임 시간도 길고 게임도 엄청 집중해야 돼가지고 실수 안 하기가 너무 힘들다. 안도의 노움 살리기. 비격시 이감소. 노우 컷. 스노보 화났네. 살리면 노움순 쓸모없는 거. 실상 체력 있는 나무 인형이야. 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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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노움에 웃는 부적 많은 변태도 있겠네. 펌펌. 요군. 고블린 못 잡겠네.
드디어 가시를 얻은 고슴도치. 콤보 못 먹나? 아, 됐다. 죽여. 대기 번군사 대기 매운 고추 사대기 매운 고추의 작은 맛을 보여주마. 모닥불 쉘보다 아니? 여미 폼폼 펀치 가자. 사뎀 고슴도치 겁나 세네. 우후! 저 돌아가는구만. 더 죽는다. 지는 거 아님?
정신 나갈 것 같네. 마코코 너무 역겹다. 저게 정상적인 몸이냐? 마코코가 솔직히 복합적 지분 많이 갖고 있을 듯. 아, 비켜. 길막지 맞자 샤. 방도 처리했으니 내려갑시다. 코코 진짜 정신 나갈 것 같네. 죽여. 오프는 한방 딸인데 모코코 때문에 죽을 뻔했어. 깨시 나올 때마다 진짜.
빙식미역 된다. 바를 데가 없네. 좀 기다려보자. 소스 아니야, 애매해. 못 아끼자. 그냥 열매 바구니는 나름 괜찮겠는데. 그래도 돈 아깝다. 1원, 1원 할인해주면 생기는 일. 이제 2원 모자람. 도망간다 저거. 맞고 가. 한 대밖에 못 때렸네. 또 맞. 뭐야? 아이 게임 더럽게 하네. 솔직히 부적 달린 애들 강조 효과 줘야지. 저거 잘 안 보여. 펀펀펀치. 껍질 미리 깐. 부적 안 들었구나 아직. 부적 팔 생각만 했네. 부적 팔지도 않고 방금 빛의 고리 다들 상상함.
집중력 떨어졌네. 갱얼지 왜 죽였어? 당신이 죽였어. 얘 왜 또 5턴이야? 아이씨 5턴이나 죽었으라고? 저걸 5턴이나 죽었으냐고. 아이고 이런 먹힌 깨시맨들. 깨시맨에 깨시 달린거 봐. 어우 역겨워. 아니 무작위면 죽여 저거. 저런 거 살려두지 마. 존재해서는 안 되는 생물이다. 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이번 엔드가 제일 안 좋네. 아, 모닥불 비치.
자작위맨 사망. 공료를 치료할 수 있답니다. 왜? 가라 모코 도템 모코 모코. 부상자가 되면 되는 것 아닌가? 왜 치료를 하지? 냠냠. 눈린 비스킷? 일단 왕관. 닌닌 비스킷. 눈린 별로일 것 같은데. 쉘보 눈린 괜찮을 것 같긴 하다. 일단 이거 보자. 오우 예. 말할 데가 없네 진짜로. 싸다구 펀군 때려야 되는데. 그래도 눈싸다구도 괜찮을 것 같고. 불꽃 주인공 달아야겠다. 광역 불꽃 눈송이 못 참지. 왕관 적에 맞을 것 같다. 쉘보 때려야 되니까. 일단 펀군 좀 맞자. 넌 일단 맞아. 아이참 쉘보 드로 망했네.
별보 한 장도 안 잡혀서 꽤 끔찍해짐. 표본맨 죽은 거 너무 아깝다. 등원이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보스 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. 다음 등원 보고 잡아야지. 자동성장 번군. 아니 뭐 많이도 안 오네. 한 마리밖에 안 오네. 혼자 왔니? 보다 날리게 살아 있었으면. 카드 뽑기 한 장. 동료 하나는 거의 안 쓰는 듯. 쉐이드 맨서스에서나 쓸만한가? 극혐 조합이다.
아니 이거 펀군 엄청 키울 수 있겠는데? 야생특 없어만 자 펀군 키우기 큰거 온다 헌군이 흑내뜨지 그냥 이대로 가자 아니 좀 애매한데 뭔가 밑에 싸대기로 다 정리하고 맞은 다음에 때리면 되겠다 32구요 범위 아 저주부연에 죽을 뻔했네 나대지마 쉘보다 쳐줘 아 안돼 안돼 폼 펀치로 위에 거 잡고 밑에 또 펀군 키우고 46독 없어만해 진짜 1섬 모닥불 배치 비스였다 못 날렸다 와 이게 그 과로씨가 추천하는 그 게임 극단적 회색 분자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눈림 필요한가? 눈림 필요없지 집게 괜히 드로만 잡아먹는데 모닥불 올려서 애쉬오크 전함 공격력 올릴까? 쉘버 하나 올려놓는게 안정적으로 스타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부적 세게 땡기면 될 듯. 서리 정도 괜찮아 보이긴 한다. 서리 정도까지 사자. 일단 부적 먼저 보자. 부적 보고 어울리는 거 사자.
이런 쓰레기. 아 일단 어분하지마. 이거 할만한데? 헌구네. 일단 부적부터 나보다 두리안 부적. 이런 발통 안 되잖아. 그냥 무딘 칼에 발라야겠는데? 사대기 두사. 아, 종소리 안 살란다. 이야, 저 정도인데 칼이지. 총매맨 떴다. 셸보 선천이 맞겠지? 저거 선천 안 했다가 백 맨 밑에 있으면은 꺼진다. 헌구다, 너 좀 맞으라. 뽀글 뽀글. 금거 온다. 싸대기로 따라쟁이 잡아야 될 것 같은데. 이번 턴에 공격해야 되나? 헌군이
저거 노란 글씨만 항아리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맞겠다. 아 근데 이번 턴에 다 죽이면 버퍼 종결자 발동 안 되잖아. 살려놔야 되는데. 와프 바로시 너무 좋고 대응 좋아 할매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아니 펀군 위에 올렸다가 그래야겠다. 그냥 이게 맞겠다. 아 뭐야 내 도구 어디 갔어? 이거 사기야. 사기당했지만 내가 이겼죠. 헌군이 맞게 할걸. 아니 뭐하냐고. 진짜 게임 못하네. 무작위 특 자귀임. 아예 맛없어. 아예 맛없어. 아예 맛없어. 아예 맛없어. 아예 맛없어. 에이 맛없어. 에이. 에이 맛없어. 고기 75가 걸렸는데 도망치는 거 봐. 근데 이번에도 한 라인에 놔야 되나? 한 라인에 놔도 되겠지? 광역일 때만 하나씩 던져주면 되잖아. 고물 하나씩 던져주고 한 라인에 놔도 돼야 쓸고 맞으니까. 깐수 라인에 다 놓는 게 맞을 듯. 헌군 맞아야
레벨 오르니까, 맞아야 되고. 아니, 공격력. 분쇄자한테는 적당히 맞아주다가. 위에 광역 막아야 되니까 도탭 올려야 되고. 깐수 벌써 죽을라 하는데. 저거 안 살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살려봤자 저거. 저희 계속 얘네들 올려야 되기 때문에. 깐수 죽으니까 날리게 올리고. 깐수 죽었으니까 위치 바꾸고. 나무머리 터졌다고 폭발 데미지 들어가나? 안 들어가네. 너무 쉽게 이겼는데? 벌써 이겼잖아. 북치고? 64도. 145도. 5도쿠. 아, 무작위. 잘 가세요. 다시 만나요. 빨리 나 처먹어. 사망. 띵. 예. 나였어요.